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수타 소바집 마케팅 박씨 표류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이버와 구글에서 하는 마케팅이나 SNS 소셜미디어 마케팅은 온라인으로 그 선이 닿아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수타 소바집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책자, 전단지 같은 전통적인 광고 방법과 엘리베이터, 광고나 간판, 아웃테리어가 전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새로 시작하는 작은 소바집은 어떻게 광고를 하고 나를 알려야 3년 이내 88.8%가 폐업하는 창업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서울 강남만 하더라도 국수집들은 차고 넘쳐 있을 것입니다. 과잉 진입, 고물가 저성장의 디지털 세대의 약진으로 전통 오프라인 사업자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환경에서 강남 구석에 오픈한 작은 소바집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냉면, 잔치국수, 칼국수, 국시, 스파게티, 라멘, 소바 등 서울 강남에는 세상의 모든 국수가 차고 넘칩니다. 이제는 특별할 것이 없는 거죠. 서울 강남 골목에 박씨가 창업한 작은 수타 소바집이 있다고 상상해보죠. 작은 소바집은 개업하자마자 네이버, 구글,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시작합니다. 도움을 받던 직접 하든 희망차게 시작할 것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스페셜한 마케팅은 없습니다. 이미 세상의 모든 마케팅은 알려지고 선배들이 시작하고 있거든요. 후발주자인 박씨의 작은 소바집은 따라가기도 바쁠 것입니다. 박씨가 개업한 강남의 작은 소바집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보름에 한 번 수타 소바 강습과 시식회가 열립니다. 월요일 오신 손님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인스타나 블로그에 선정 결과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 덕에 박씨의 인스타나 블로그 계정에는 정기적으로 방문자들이 찾을 수 있고 풍성한 소셜미디어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이렇게 특별한 마케팅을 하지 않는 세대는 디지털로 무장한 경쟁자가 나타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상상이지만 박씨의 강남 스타일 재면 강습회는 직업과 나이에 상관없이 참여자들이 늘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래가 불투명한 현대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기회가 될 때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찾거나 특별한 경험에 도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데 정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부탁하지 않아도 참여자들 스스로 사진을 찍고 구전 마케팅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서로 이해해줄 수 있는 적정선의 참가비를 받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하는 일이 힘들거나 신바람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이 즐기는 스타일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